자, 여권에서는 신수석을 손절, 그러니까 정리하자는 분위기입니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수석 행세한다는 말까지 나왔으니 이번에도 다른 목소리를 좀처럼 용납하지 않는 여권 분위기는 여전합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신현수 대통령 민정수석을 설득하는 데에 주력해오던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신수석이 사의 표명을 번복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신수석의 사표를 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청와대 참모인데 대통령이 두 번이나 사의를 반려했으면 됐지 뭘 더하겠느냐며 차라리 빨리 정리하는 게 낫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일개 청와대 참모가 국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갈등이 있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갈등이 관리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언론에 버젓이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신수석을 비판하는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신수석을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민정수석에 빗대며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제가 했는데도 항명을 한다며 신수석이 왕수석으로 불리던 우병우 전 수석처럼 행세하려 한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신수석과 박범계 장관 갈등설 확산을 차단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이 문 대통령의 정식 제가 없이 검찰 인사를 발표했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 부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